OSEN 김태우 기자 SK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 우한 파이어볼러인 앙헬 산체스와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내년 외국인 선수 라인업도 모두 확정지었다. SK는 28일 구단 공식 발표를 통해 산체스 영입을 알렸다. 총액 11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 2018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산체스는 피츠버그의 40인 로스터에 있던 선수라 이적료 지불이 불가피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액 110만 달러 이상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산체스는 올해 뛰었던 좌완 스캇 다이아몬드를 대체한다. 산체스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센토 도밍고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2010년 7월 12일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으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마이애미 말린스를 거쳐 2017년 8월 24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메이저리그 첫 데뷔의 꿈을 이루었다. 그는 시즌 종료 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었으나 능력을 높게 평가한 SK가 MLB 룰로 드래프트를 위한 로스터 제출 마감 직전 바이아웃을 통해 영입했다. 그의 통산 마이너리그 기록은 160경기 출장, 38승 47패 550탈삼진, 평균 자책점 4.41이다. 도미니카 출신의 산체스는 국제자유계약을 통해 지난 2010년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를 두드렸다. 이후 선발 요원으로 육성되며 차례로 단계를 밟았으나 2013년 다저스와 마이애미의 트레이드 당시 마이애미로 건너갔다. 류현진의 동료이기도 했던 리키 놀라스코 트레이드 당시 다저스가 지불한 유망주 중 하나였다. 2014년 6월 템파베이의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다시 이적했으며 양도 선수 지명 절차를 거쳐 7월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이적하는 등 여러 팀을 거쳤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도